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입니다. 김혜경 씨가 경찰에 경기남부경찰서에 출석을 하면서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묵묵부답 답을 하지 않고 꼿꼿하게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꼿꼿하게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측은 7만 8천원,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당 관계자들과 그 식사를 한, 점심 식사를 한 7만 8천원, 그게 경기도의 업무 추진비죠.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김혜경은 몰랐다. 그러니까 수행 비서격이었던 그 배소연, 배 씨만 알았다라는 것인데, 몰랐다, 김혜경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김혜경은 몰랐다, 그 다음에 7만 8천 원 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굉장히 축소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찰이 이번에 부른 것은, 경기도청의 업무 추진비, 그 법인 카드로 가지고, 김혜경이 초밥을 사먹은 것, 소고기를 사먹은 것, 갖가지, 생활비로 사용한 것, 이 부분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지금 이렇게 사건을 축소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김혜경이 그렇게 떳떳할 수 있느냐, 국민 앞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사건을 굉장히 축소하고 몰랐다라고 하는데, 김혜경이 몰랐다면, 이재명이 몰랐다면 그 엄청난 규모의 법인카드, 경기도청의 법인카드가 그렇게 유용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모 씨가 모두 저지른 것이고 그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이번 사건의 제보자와 함께 저지른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숨겨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카드를 누가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는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법인카드고 이재명의 업무 추진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경찰이 밝혀낼 것이다. 경찰의 조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신청한 그 가처분 재판 결과, 오늘 그 재판부가 다음 주 이후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이 성격이 본 재판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어떤 보호해야 될 권익을 보호한다. 지금으로서는 뭐 그러니까 비대위를 효력을 정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낸 의도죠.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일주일, 이주일 늦게 이렇게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일단 이준석의 요구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거절하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루라도 빨리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신중을 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추가 조사를 하겠다, 추가 신문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결론만 늦어진다. 아마 다음 달 초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 국민의힘 비대위가 그 안에 많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다음 달 초에 이 가처분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경찰에서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조사들이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번 달 말, 빠르면 다음 주 초쯤 이준석을 소환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준석 측과 조율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준석에 대한 경찰 조사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이 재판부에 낸 그 탄원서, 이 참 이준석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탄원서까지 냈는데, 그 탄원서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과거 전두환 시절의 신군부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내용이 드러나자 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젠 완전히 막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준석을 정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성공의 조건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안정을 찾으려면 국민의힘이 당이 안정이 되려면 이준석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받을 수가 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그다음 국민의힘 비대위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막장 행동을 하는 이준석 하나 정리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달 말 이준석이 경찰에 소환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상황은 또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연을 시키는 부분은 역시 이준석의 그 가처분 신청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게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부분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법원이 정치권의 영역, 정치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고민은 이준석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